안녕하세요. 담원 게이밍 미드라이너 맡고 있는 쇼메이커 허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냥 되게 무난하게 쉽게 이겨가지고 잘 1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너무 팀원들이 뭔가 제가 뭘 하기 전에 다 적들을 다 죽여놔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 없이 별로 그냥 콜만 잘해주고 파밍만 잘한 것 같은데 팀원들이 너무 빨리 끝내가지고 약간 뭔가 약간 그리고 또 숙소에서 해가지고 약간 대회 한것 같지가 않고 뭔가 스크림 한판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좀 약간 이제 대회장에서 하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 약간 숙소에서 하니까 뭔가 대회 같지가 않아가지고 좀 약간 덜, 뭔가 대회장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결승전에 갔다는 게 일단 엄청 잘한 것 같고, 결승전 한 번도 못 가봐서 되게 기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그전 상황에서 그 전령으로 미드 억제기까지 밀어놔서, 그때 한타 이기고 나서 그냥 용도 챙겨놨어가지고, 그때 발론도 안 나와 있었던 시간이어가지고 뭘 할까 찾아보다가 미드 라인에 이제 슈퍼 미니언이 들어가고 있어서 야 이거 미드 가면 끝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팀원들한테 얘기했는데 다 동의해줘가지고 미드 한번 가봤는데 진짜로 끝나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냥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7점은 하는 것 같아요. 1인분보다는 조금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혼자서 뭐 게임을 끝낼 정도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한 7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프링 시즌보다 저랑 건부가 좀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이제 팀이 미드 정글이 좀 중요하다 생각해서, 미드 정글이 좀 잘 해지다 보니까 이제 팀원들도 다 같이 잘해줘서 좀더 팀이 전체적으로 스프링 때보다 잘해진 것 같아요. 안경 제가 도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나중에 벗을게요. 일단 아재개그를 계속 그냥 진짜 뭔 말만 하면 한 번씩 계속 섞어가지고 이제 슬슬 좀 짜증날 것 같고 약간 근데 아재 개그 그런 분야에서는 용준이 형이 원탑 같아요. 제가 뭐 따라해보려 해도 항상 머릿속에서 계속 쉼 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아재 개그는 엄청 약간 좀 상대방이 어이없을 그런 개그들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미드라이너 중에서요. 일단 루키 선수 만나고 싶고 그다음에 만약에 G2가 올라온다면 캡스 선수를 한번더 만나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롤드컵 진출했었는데 8강에서 G2한테 져가지고 그때 복수를 이번에 꼭 하고 싶어요. 이번 시즌 제가 시즌마다 약간 그런 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이번 시즌에는 조이를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네, 뭐 저번 시즌에는 아칼리나 쿠키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건부? 케냐 선수? 이유가 좀 가자. 있어요. 일단 진짜 이제 뭐 정글 라인 부분에서는 진짜 뭐 압도적으로 진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건부가 스프링 때 이제 제 생각엔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스프링 때 폼이 약간 떨어졌었는데 다시 서머 때 끌어올린 거 보면 엄청 노력도 많이 한것 같고 이제 옆에서 제가 옆자리인데 옆에서 보면 퇴근도 항상 늦게 하는데 이제 항상 게임도 끝까지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그대로 대회에서도 엄청 잘해줬고 그래서 건부가 제일
이번 시즌에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약간 장난식으로 뭐 시즌 한 초중반 때 이제 건부가 이제 저희 팀에서 볼리베어를 되게 닮았다고 하거든요. 북극곰 닮아서. 그래서 건부가 원래 우승하면 볼리베어 춤춰주기로 했는데, 아, 정말. 건부가 춤추면 저도 옆에서 같이 출게요. 티원? 티원을 만나고 싶어요. 티원을 결승전에서 만나면 저희가 만약에 준우승하는 한이 있어도 롤드컵 진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티원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선수는 BDD,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티원이 못 오게 된다면 젠지를 만나서 BDD 선수랑 하고 싶어요. 아칼리는 요즘 팬픽 과정에서도 많이 보이고, 이제 저희는 아직 사용하진 않았는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논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 이제 의견들 보면 이제 논외 뭐 개사기다 이러는데, 저는 논외 그렇게 좋다 생각 안 해서 저 루드컵에서 만약에 사용 가능했어도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도 없고요. 0.00001도 없어요. 그냥 카타리나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강력하게 어필을 해도 이제 팀원들이 반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카타리나는 보내주는 걸로 할게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높게 뛸때 진짜 약간 괴물같이 엄청 높게 뛰고 싶어서 그렇게 뛰었는데, 진짜 약간 각도나 그런 것들이 진짜 잘 찍혀가지고 제 생각대로 잘된것 같아요. 일단 플레이오프 잘 보면서 잘 분석해야 될것 같고, 결승전에 이제 직행하게 되어서 좀 시간을 많이 벌었다 생각하고, 그냥 플레이오프 잘 분석하면서 상대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팀 최초로 결승전에 가게 됐는데, 진짜 정규 시즌 같은 포스 꼭 유지해가지고 결승전 때도 빨리빨리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게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TS 말고 아 IG? IG 네 IG나 G2?